그런데 이범석 씨가 보여준 케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일이 아니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거는 쌈용이라 좀 작잖아요. 이게 야들야들하고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짚용은 단단하고 예, 줄기도 튼튼하고 또 대신 이거는 또 단맛이 또 좋아요. 예. 쌈부터 즙까지 용도가 다양한 만큼 크기도 다르다는 것. 부드럽지만 쌉싸한 맛이 강한 여린 케일은 쌈용. 질기지만 단맛이 강한 큰 케일은 즙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 즙용으로 보면은 이 대가 두껍고요. 그다음에 잎도 두껍고 일단 색깔이 이렇게 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줄기도 선명하고 이게 좋은 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 좋은 케일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안 좋은 거 여기 찾기는 힘든데 대부분 여기에 뭐 반점이 있거나 색깔이 이렇게 좀 노란색으로 이렇게 많이 띄거나 그런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봐요. 진한 녹색을 띠는 케일일수록 더 신선한 케일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케일 전문가 이범석 씨가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데.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색깔 진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얀 가루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농약으로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큐티클충이라고 그래서 하얀 분가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니까 약으로 오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색깔 되게 진하고 좋죠. 이런 게 좋은 케일이에요. 케일 잎의 하얀 가루는 케일 속 영양 성분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막으로 큐티클층이 보존돼 있어야 케일 속 영양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신선 식품이다 보니 하루만 지나도 시들고 마는 케일. 케일을 더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없을까? 천기누설에서 알려주는 케일 싱싱하게 보관하는 초간단 꿀팁. 먼저 이물질을 제거한 케일을 비닐팩에 가지런히 넣어준다. 그런 다음 냉장고에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케일의 방향인데 케일의 뿌리 부분이 아래가 되도록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 잎채소의 경우 수확하더라도 생명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어 눕혀놓으면 빨리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케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선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클로로필 성분과 칼슘, 인돌3 카비놀까지 품고 있어 혹 생성 억제에 도움을 주는 케일. 그러나 케일엔 쓴맛을 내는 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5장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